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 채널 김기자입니다. 방탄단 멤버들이 하이브와 약 10년 재계약을 맺었을 것이라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전해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유니버설 뮤직 그룹은 세계 최대의 뮤직 회사로 워너 뮤직, 소니 뮤직 등과 함께 세계 3대 음반 회사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지난 4월 방셔 하이브 의장과 그레인지 유니버설 뮤직그룹 의장이 미국 LA에서 만나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이 따르면 유니버설 뮤직은 앞으로 방탄소년단 및 하이브 그룹들의 전세계 앨범 판매 및 프로모션을 모두 책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방탄단의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프로모션은 기존대로 하이브가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14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유니버설 뮤직 관계자인 말을 인용해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하이브와 10년 재계약을 맺었을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유니버설 뮤직이 향후 10년 동안 방탄소년단의 전세계 앨범 판매 및 프로모션을 모두 담당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며 이것은 바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하이브와 10년 재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세계 최대의 음반회사인 유니버설 뮤직이 방탄소년단의 10년 재계약 보장도 없이 하이브와 무려 10년 독점 계약을 맺었을 리가 없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 채널 김기자였습니다.